네, KUBS 특별방송 정치적 거리두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KUBS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네, 정치적 거리두기에서는 여야의 대선 주자를 정치인의 모습에서부터 단계별로 3단계까지 나아가서 인간적인 모습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오늘은 어떤 후보를 모셨는지 궁금하시죠? 정치적 거리두기 그 두 번째 시간에는요. 야, 71년생 저희 부모님하고 동갑이세요. 네. 아니, 젊다는 의미인데 사실 아니, 젊다는 의미입니다. 현 시점에서 양당 최연소 대통령이십니다. 네, 젊은 정치인, 청년을 아는 정치인, 중도를 아는 정치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용진입니다. 네, 의원님, 고대생들에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때라고 해서 얘기를 해갖고 다 불러버리긴 했는데요. 네. 71년생 돼지띠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요. 아, 참, 저희 와이프도 같이 살고 있고요. 아, 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고요. 고려대학교에서 멀지 않은 강북구 을 지역구입니다. 미아 사거리역, 미아역 여기가 제 지역구에 있는 지하철역이고요. 대통령 후보로 지금 출마해서 한참 핫한 경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고대하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민족고대 정경관에 와 계세요. 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 거리두기 1단계 시작해 볼 텐데요. 네. 1단계는 바로 MZ세대의 신조어 테스트입니다. 이 박용진 의원께서 양당 최연소 후보이시고 또 정치인 중에 이제 SNS, 뭐 틱톡 이런 것도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스스로 나 정도면 청년인데 생각이 충분히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본인께서 신조어 좀 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모른다고 해야지. 예. 아, 혹시 모르니까 보험으로 이렇게. 예. 저희가 단어를 제시해드리면요, 아실 경우에 3, 2, 1 하고 의미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갑분싸 어떤 의미일까요? 아, 이건 아는데. 아, 네. 아까 상황이 약간 갑분싸였거든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게? 지금 상황.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진. 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해서 갑분싸. 네, 맞추셨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정치적 거리두기 2단계 양자택일 밸런스 게임 시간인데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민트 초코 대 반 민트 초코. 하나, 둘, 셋. 민트 초코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 부먹 직먹. 아, 부먹이라서. 예, 예. 부먹이 좀 욕을 먹어야지, 예, 부먹이 좀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정치 쪽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라고 가정하고서 네. 50석 여당 대통령 대 200석 야당 대표. 하나, 둘, 셋. 대통령. 대통령 50석이어도요? 그럼요.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하고 하루에 이제 한 명씩 청와대로 모셔가지고요. 네. 폭탄주 마셔가면서 털고 예. 털고. 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제 양자택일 또 통과를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코너인데요. 정치적 거리두기 3단계는 바로 발칙한 토크입니다. 저희가 사전 상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제 질문 드리는데. 앞에 것도 아무 상의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번 것도 굉장히 사전 상의가 전혀 없이 기습적으로 질문 드리는데. 것 네.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네? 됩니다. 예, 네, 우선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10년 전에 진보정당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이렇게 네네. 오셨고 또 지금은 당내에서 또 비교적 중도 친화적인 후보이시고 한데 이게 정치적 관점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신념은 그대로인 건가요? 저는 20살 때 가지고 있었던 착한 생각을 지금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네. 인간은 20살 때 제일 착한 것 같아.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자기 말고 남들을 더 배려하려고 그러는 그때가 제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인 군자들도 그렇고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 20살 때 그 나이 때쯤에 되게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한 번도 바뀐 적 없고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다 그래요. 저는 그 골을 넣고 싶은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네. 손흥민 선수처럼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 공격수잖아요. 네. 근데 중원 돌파 해요 안 해요? 잘해요. 다 하죠. 예. 예. 그 오른쪽 돌파도 해요. 예. 위치 스위치도 해가면서요. 예. 그리고 그 이 양반이 두 발을 다 써요. 예. 왼발 오른발 다 쓰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도 골을 넣거든요. 중요한 건 손흥민처럼 운동량을 넓게 쓰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원래 왼쪽 공격수라 왼쪽만 공격할 거야. 내가 원래 진보고 좌파니까 왼쪽만 할 거야. 그러면 텄어요. 아, 예. 너무 쉬운 공격수거든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겠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면 무슨 상관이냐. 예. 흥미병렬은 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까 축구의 비유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축구 본인이 직접 잘 하시는 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닙니까? 네. 네. 축구를 잘해야만 정치적으로 비유를 드는 건 아니잖아요. 아, 예. 네. 그래도 여의도 손흥민 뭐 여의도 손흥민 여의도 손흥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자신감이 진짜인지 혹은 말로 한 입축구인지 저희가 증명할 기회를 직접 마련해 봤습니다. 자, 미니 게임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 아, 내가 너무 강력한 거 아니야? 골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한 골 먼저 넣으면 되는 걸로 골든 골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게임 끝나겠습니다. 이거 축구는 말로 하면 안 되고요. 네. 뭐 손도 좋고 머리도 좋고 다 넣기만 하면 됩니다. 아, 왼발 예. 오른발 가리지 않고. 예. 예. 어, 의원님 저 오늘 패션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누가요? 저 패션. 뭐 관심 없는데 왜? 아 그래요? 예. 아, 사실 일부러 이렇게 입었는데요. 의원님이 좀 후보님들 중에서 특이하게 스트라이프 셔츠를 굉장히 많이 입으세요. 그거 완전 망했어. 사람들이 아, 네. 왜 그러고 입고 다니냐고 그래서. 아 그랬어요? 버리라고 그러던데. 어. 아 근데 왜 그러셨어요? 아 샀다기보다 집에 저도 스트라이프를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의원님이 스트라이프를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의미심장한 의도가 있으신 건지. 아니 그렇게 입으면 젊어 보일 거라고 지금. 아 누가 그러더라고. 네. 배가 다 나와 보인다면서 왜 아, 그런 짓을 하냐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았네요. 되게 안 좋았어. 아 예. 어 반응이 별로 안 좋았군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프 안 입으신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드려요? 아 예, 괜찮습니다. 몇 개 집에 몇 개 있어요? 아 예, 집에 여전히 몇 개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까지 모두 맞춰봤고요. 아,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정치적 거리두기 해제를 선언합니다. 네, 다시 정치인 박영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 인터뷰 진행하신 소감 한마디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대학생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이런 걸 바랬어요. 오늘 김동현 씨가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재밌게 저는 이제 긴장감 다 해제시키고 이렇게 확인돼서 감사하고요. 네. 고대 학생들께서 뭐 자부심 같은 걸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 성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자부심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고대생들이 움직이면 그리고 고대생들이 앞장서면 세상 뒤집어진 일들이 늘 있어왔고 고대생들한테 그런 게 아마 선배들로부터 쭉 내려오는 뭐 자랑스러운 역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마세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하시고요. 자유를 위해서 늘 뛰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맞아요. 세상은 늘 스무 살의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야기할 때 달라졌습니다. 스무 살이 이기적이고 또 얄팍한 생각을 갖는 것 같더라도요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옳고 세상이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그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 벽이든 문이든 발로 차십시오. 벽이면 무너뜨리시고 문이면 열릴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자유 정의 진리에 딱 맞춰서 즉석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써 있었나요 저기 고대? 아, 아 근데 자유 정의 진리 표에 네. 맞춰서 예, 말씀해 주셔서 예, 예.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KUBS 특별방송 정치적 거리두기 2화 박용진 편. 네 의원님과 이야기도 나눠봤고 게임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